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엘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엘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엘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비가엘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나발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서 마음이 아주 기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태에 취해 있으니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이와 같이 자기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있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유다 족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로마서 1장의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마치 믿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안다 그러고 믿는다고 하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나 나발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았지만 그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나발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통해서 아무것도 해하지 않게 하여서 부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닌 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에 심히 기뻐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냐고 모든 게 온전하니 이 어찌하니 기쁠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 술에 만취한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불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술에 취하라. 그런데 이는
성령의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만취, 육체의 쾌락에 만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있는 것에 아주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와 같이 자기가 다 잘되고 있는 생각, 육체의 생각으로 허망해져서 미련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이름이 나발, 미련한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 마음이 미련해졌어.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다 해야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풍요로워서 기뻐하는 이 모습,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정욕에 취해서 그 더러움 가운데 기뻐하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왔을 때 그가 완전히 취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 세상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욕되게 자기 육체를 함부로 굴리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예요. 피조물의 영광을 조물주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조물주의 것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주는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고 그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탐심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 3장 5절에. 왜? 그 탐심은 세상 것에 내가 취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얘기하고자 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물건을 많이 쌓아놨어요. 재산이 아주 많이 축적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재산이 많이 쌓아놓고 기분이 좋아서 자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놀고 먹자. 지금 이 나발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평안히 쉬고 놀고 먹자.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발이 이와 같고 또 예수님이 말한 그 부자가 그와 같은 자입니다. 이 땅의 것은 풍요롭고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한 것 같고 뭔가 부요해서 풍요로운 것 같으나 그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심령이 무엇에 대해서 부요할 것인가? 나발과 아비가엘 두 사람만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도 아비가엘은 자기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가서 다윗에게 빌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돌아와서 그는 너무 기뻤어요. 무엇이 기뻤어요? 구원받은 것이 기뻤어요. 자기가 행한 일이 열납된 것이 기뻤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에게 은총을 입을 것을 믿었기에 기뻤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 것에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미련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서 그래서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부요함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그 부요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면 물질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축복이에요. 그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자기가 가진 부요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부요한 자였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그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여기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것으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문제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나발에게.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취하였지만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엘이 되어진 일을 다 말했어요. 아비가엘이 되어진 일을 다 말했다면 다윗이 그를 와서 진멸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만 했겠어요? 아니면 아비가엘이 가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다윗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했겠어요? 다 했겠죠. 다시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 나발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몸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나타난 반응은 그 몸이 굳어졌어요. 그 마음이 낙담하였어요. 왜 그가 낙담하고 그 몸이 돌같이 굳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나발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러 왔다가 아비가엘의 그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로 돌아가서 그 죽음이 우리 집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는 두려움에, 죽음에 두려움, 심판에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어제는 잔치를 했지만 오늘은 그 죽음에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계속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뭔가 잘 섬겨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하신 말씀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지금 온전히 율법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제 저주가 그에게 임할 뻔했는데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이 다시 자기를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그 사망의 두려움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항상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인 자요. 언제라도 사망 권세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라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는 1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1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1년마다 그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는 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과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내가 죄를 기억할 때마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늘 그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죄를 졌을 때는 또 제물을 갖다 바쳐야 하는 그 삶, 그것이 항상 저주 아래 놓여진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마치 이 청년의 이 질문을 보면 참 영생을 얻고자 굉장히 사모하는가 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막 찾고 구해요. 기름부음을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주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해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선한 사람이라고 이제 예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네 물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준다면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바로 그 영생을 네가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22절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각종 보화가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가 바라고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생명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고통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말한 그 율법은 행위적인 율법을 지킨 자일 뿐이에요.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생명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사는 자인가? 이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아니 그럼 누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걸 말하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무엇을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본다라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있고 그 생명이 내게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발이 몸이 굳어진 후에 10일 후에 죽임을 당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마쳐지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나발이 10일 동안 있다가 죽게 되어진 것, 그가 몸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유다족 속에게 속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라도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묶여 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에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의 모욕을 주께서 갚아주셨다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그러한 자를 축복할 때 그가 그 축복을 받을만 하면 임하지만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도, 나에게 힘들게 한 자도 나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나발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아비가엘의 그 기도를 받고 돌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늘 신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소자들과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가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알린다는 거, 우리 이미 말씀 나누었죠.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진노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평강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혹 나를 악으로 대하는 자가 있어도 축복하세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머리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오히려 죽기를 원하여서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한 아비가엘은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그의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었죠? 주께서 후대하실 때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발이 죽었을 때 그가 과부된 자로 사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아내로 그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악하고 미련한 자 가운데에서 있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아내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리들의 두목과 같이 떠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비참한 자같이 죽으셨어요. 흠모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그를 따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별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고 그가 만왕의 왕으로 설 것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의 아내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내로 부름받았을 때 이 아비가일이 행한 행위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41절에 전령의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는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그 말을 받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이 자세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아비가엘은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새길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의 아내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아비가엘과 같이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전령에 발을 씻길 만한 종밖에 되지 아니하는 비천한 자라고 겸손하게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지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발 씻길 종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아내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아비가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린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했지요. 나를 주의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소이다 라고 말한 것,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 소이다 라고 말한 것들은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와 함께하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인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한지,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너무 뻣뻣해요. 너무 잘하는 척해요. 잘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엎드리기는커녕 불평불만하고 하늘을 향해서 사대질을 하죠. 이 아비가엘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42절을 보니까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의 아내로 삼으신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뿐만이 아니라 급히 일어나서 죄에서부터 빨리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이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한 자라면 빨리 돌이켜서 주여 나를 겸손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아들의 옷을 입히면서 맞이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나를 종과 같이 여겨달라고 엎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안다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느껴진다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나이까,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윗에게 속한 그 길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처럼 나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올라타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에게 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인데, 나를 아내로 맡아 주신다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그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갈 때
그것을 따르는 처녀 다섯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혼인 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처녀들이 나와요. 다섯은 미련한 처녀고 다섯은 슬그러운 처녀들인데 그들이 각각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해요. 천국이 바로 이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담은 등을 들고 있는 열처녀가 천국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은 하셨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정말 잘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의 천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은 그 준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준비는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자유함,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 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면 내 심령이 생명이 있고 내 심령이 천국이 있고 내 심령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자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밤을 다 지나도록 신랑이 더디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부족했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기쁘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도 돌렸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시킨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겠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심령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항상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구원을 맛보면서 찬송하는 거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 21장 23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성전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 이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런데 그 성전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들고 있는 등불은 어린 양인 거예요. 아멘. 그 어린 양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더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영광의 빛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린 양이 나의 등불이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다른 빛이 필요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라고 했어요. 가위로 그 불똥을 잘라내고 항상 불이 환하게 밝히게 하라 그랬어요. 떡상도 밝히게 했고 향단도 밝히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그 기름 부음의 등불이
환하게 비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져서 깨달아 알아지고 나의 기도가 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정화시키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수님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영광의 빛이 있다고 말한 말씀,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빛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빛이 임하고 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이 있는 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빛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사귐이 있으면 빛이 내 안에 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그 등불이 어린 양의 등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내게 비추어 있어야 하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으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그 사귐은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고 어둠이 전혀 없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고 두려우려고 한다면 용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빛이 항상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의 생각을 하면, 육적인 생각을 하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순간에 들어옵니다. 육의 생각을 한 그 순간에 들어와요. 육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들어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어둠이 전혀 없어요. 어둠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너무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다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 믿음으로 만들어서 뭔가 믿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주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중에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있지만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밤을 맞도록 기다린 건 무슨 의미가 있고 기름을 다시 또 얻으러 갔다 온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하신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을 잃지 아니하도록 어둠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그 구원이 나의 것이고 준비된 자가 어떤 자요? 아비가일처럼 겸손한 자.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겸손한 자. 그리고 급히 그가 나귀에 올라서 그 전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간 것처럼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향 전환이에요. 서쪽으로 가며 살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동쪽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던 자이지만 율법을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자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한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아내로 부른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서 그의 아내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급히 바로 돌아서서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 안으로 생명 안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생명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갈은 복을 찾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미갈은 다윗의 아내에게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죠. 하지만 아비가엘은 그가 복을 받아 주께서 후대하실 때 여정을 기억하옵소서 함으로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깨어있는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비가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자기의 부요함에 취하여서 잔치를 배설했고 술에 취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1분 1초의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주님의 그 심판이 언제 이 땅에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는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엘은 다윗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였듯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생명이 되시는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참으로 아비가엘이 다윗의 아내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내로 부름을 받았고 정혼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우리에게 예화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늘 등불을 준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시고 그 성전의 영광이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어있어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넉넉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